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번개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셨나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주 만에 방학 마치고 번개탄 방송이 다시 시작되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 들어와 주세요. 다들 뭐 하세요? 뭐 하시나요? 예, 이숙현님 번개탄 사랑입니다. 네, 알고 있죠. 아, 예, 우리 주영님. 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글이 올라오니까. 예, 반갑습니다. 주영님. 예, 지연님 반갑고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옥미라님이 이 박현옥 형제가 오고 난, 사역자 오고 난 이후로 계속 이 출석을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랑 엄청 친한 분인데, 역시 사람은 이렇게 자꾸 사귀어봐야 알아요. 예, 홍명재 장로님. 예, 광주에서. 전남 광주에서 또 일하시면서 연락 주시는 거죠? 미애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철이님 너구리 끓여 먹고 있다고요? 예, 그냥 먹방 하시죠 그냥. 예, 동식님 반갑습니다. 인숙님 반갑고요. 예, 이승교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서울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옥미나님. 주영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애노 형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주 동안. 2주 동안 아주 푹 쉬었습니다. 아, 그게 아주 예. 이렇게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푹 쉬다가 얼마 전에 강원도 철원에 네. 정말 아무도 없는 카라반을 어떻게 아내가 또 찾아내서 아. 거기를 가서 계곡 쪽에. 네, 예. 계곡이요. 3일 동안 마스크를 벗고 야. 저희만 있었거든요. 정말 진짜. 저희만. 계곡에 와. 저희밖에 없었어요. 거기가 조그만 마을에서 운영하시는 카라반을 두 대를 빌려주시는 곳인데 아, 나도 가봐야겠는데, 진짜? 저희만 빌린 거예요. 예. 근데 걸어서 한 2분 거리에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 저희 가족 넷이서 마스크 벗고 정말 계곡에서 전 제가 개구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애들이 계곡에서 안 나와가지고 그 애들은 아, 물에, 물 너무 대단해요, 좋아하거든요. 대단해. 네, 그래서 그러고 어제 무지하게 아프고 아, 왜? 갔다 온 후유증이죠. 갔다 온 후유증으로 온몸이 아프고 오늘 네. 회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그랬구나. 네, 이제 모자를 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저 철원 갔다 왔다 해서 나는 저기 군대? 뭐 다시 갔다 왔나? 모자가. 아이, 또 그런 또, 아, 아, 미안해요. 진짜. 자, 여러분. 2주 방학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 음악 일기에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조서연 자매님 오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스튜디오도 화사하고 근데 누나도 화사하고. 스튜디오가 지금 보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바람이 좀 선선하지 네. 않습니까? 다시 여름으로 돌아온 기분인데요. 예? 누나랑 오늘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이 그래요? 지금 전체적인 뷰가 굉장히 근데 너무 예쁘게 잘 그렇죠. 그러니까요. 꾸며놓으셔가지고. 역시 미적 감각이. 또 이건 또 관심이죠. 아, 그럼요. 예. 자, 우리 한번 채팅 볼까요? 아, 숙현님 그리고 매구미님이 그 일본에서 지금 널 들어오세요. 네, 아시죠? 여수 예. 아, 우리 예언 자매님이 이제 앞에 닉네임을 바꿨네요. 여수 예언이라고요. 여수에 계셔요. 예. 실제로 말하면 여천. 예. 그쵸, 옥미나님. 서현이 누나가 나오니까 갑자기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누나는 한달 동안 뭐 하고 지내셨는지? 저뭐 똑같죠 뭐 육아를 계속 하고 지내다가 아니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여야 되는데 사실 두분다 2주 쉬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벌써 나와도 되는 건지 에녹이한테 아, 물어봤더니 네. 방학했는데 그럼 나좀더 뒤에 나가야 되는 거 아, 무슨 아니냐고 했더니 말씀이시냐고. 빨리 나오시라고. 빨리 나오시라고 하여튼 그랬죠. 뭐 우리 서현 자매님은 뭘 떠나서 고정으로 아, 이제 그럼요. 셋째 주 예, 고정으로 나오시기 더 때문에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한달잘 지냈고 첫저 나왔던 방송 다음 주는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조금 방송 듣기는 들었고요. 그 다음 주는 못 들어서 방학인 줄 모르고 방학했을 때 계속 막 계속 새로 고침 누르면서 그쵸, 그쵸, 그쵸. 왜안 하지? 오늘 왜안 하지? 나 몰래 이게 시간이 바뀌었나? 막 요일이 바뀌었나? 근데
서현 자매 좀 나은 거예요. 방송 진행하는 나도 몰랐어. 저는 그 지난주에 아니, 저희 그 마, 이 방학 전 방송할 때 임지현님이 네. 갑자기 방 그 채팅 말미에 채팅에다가 방송 말미에 채팅에다 아 뭐 일주를 못 뵙네요 이러시길래 네. 아 저는 임지현님이 어디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임지현님 못 오신대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 다음 주에 쉰다 그러고 한 주 쉬는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 주 됐더니 갑자기 2주 쉰다고 그때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게 제가 왜 이러죠?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 졸지 아, 우리 가정 여러분들 어떻게 저희들 그리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도 이 주 동안 이제 우리가 번개탄 때문에 꼭 올림픽 경기 보듯이 늘 이렇게 보셨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야 뭐 잘 쉬었는데 올림픽 보셨나요? 아 봤죠. 올림픽 진짜 보셨어요? 아 그럼요.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시작하기 전에는 예. 막 아 지금 코로나인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시작하니까 내가 대한민국이야. 내가 대한민국이야. 아이고 이무현 목사님 또 오셨네요. 아이고. 그래요. 서연. 아. 세상에.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지난번 약속한 게 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번 주는 아마 조서연 특집 아닐까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조서연 특집. 저 몰래 그런 약속을 아 그럼요. 약속 그냥 우리만 합니다. 저희끼리 어이구 배구는 김연경 번개 타는 조서연. 야 이거 설어 가지고 이거. 우리는 뭐냐면 야구팀이야. 그러니까 껌 질겅 질겅. 야, 얘 진짜. 네. 자, 그럼 한번 산뜻한 노래 한번 듣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죠. 예. 산뜻한 노래 하시래요. 네. 아, 네. 어쨌든 오늘 하루가 벌써 뭐 정오가 지나긴 했지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남은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하루 찬양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못해가지고. 큐.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이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멋진 그러니까 고가의 옷이라더라도 그 핏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옷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게 빛나는데 그쵸. 어떤 사람이 이러면 좀 이렇게 맞지 않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제가 그 커버 버전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근데 서현자매가 제일 맛있네. 그죠? 노래 맛이. 에이, 그러니까요. 진짜. 그쵸. 나는 쟤 지금 얼굴 보면 제가 또 뭐 이렇게 꾸중할 건가 이게 얼굴에 보면 제가 아니 목사님을요? 그럴 리가요. 제가 뭘 얼마나 그러신다고 또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아니 계속 말씀하실 때 저기 카메라 보셔야 되는데 저를 계속 보시고 말씀하세요. 좋아하니까.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따로 많이 혼내신 거 아니죠? 아 그럴 리가요. 설마요. 저희 사적인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짧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아주 긴 그죠? 다른 그러니까 아까 옷 이야기도 했지만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시간의 가치도 다르고 흐름도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요즘은 하루가 24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요즘이요? 예예. 예. 요즘은 진짜 짧아요. 아 왜냐하면. 네. 애들이 할머니네 갔거든요. 이야 최고네. 너무 짧아요. 최고네. 너무 행복하고 하루가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야 며칠 가요 지금 며칠 일주일이요. 일주일. 왜냐하면 아. 이번 주가 통으로 첫째 방학 마지막 주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기회가 이번밖에 없잖아요. 싹 데려가시면서 네. 둘 다 데려가셨어요. 둘 다요. 그러면 거기는 일주일 청소 안 해도 깨끗하겠다. 아무것도 안 해요. 배도 안 고프고. 짧을 수밖에 없다, 그죠? 요즘 하루가 네. 어떠신가요? 네. 저는 엄청 길죠. 와, 정말. 아, 참 이러면 안 되지만 가끔 계속 이렇게 정말 혼자 휴가란? 나 혼자 있는 거. 그죠. 그렇지. 막 혼자 이 생각을 하면서 혼자 참 있고 싶기도 하다. 너무나. 물론 가족들과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론 너무 좋지만. 물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나에게도 진정한 휴가가 주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말하지만 하면서 없어요. 배, 이게 알겠지만 아기는요 배 안에 있을 때 제일 아유, 그럼요. 제일 우리 그럼요. 좋은 시간이고 아기 나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아장아장 그러면 나겠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뭐 그러고 뛰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낫겠지 아니에요. 그럼요. 결혼해도 안 돼. 이게 문재현 님, 아, 나 혼자 있는 시간 공감하시죠? 네. 아. 네. 진짜.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하루가? 저도 좀 긴 편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죠. 예. 그리고 때로는 짧기도 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저기 왔다가 갔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짧죠. 딸이 왔다가 한 5주간 있었거든요. 5주간 있었는데 좀 화살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런 것 같고. 다시 보낼 때 그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러니까 제가 딸이 월요일 날 떠나는데 집회 때문에 그렇죠. 보내셨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로 보낸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지 제가 인천공항이랑 어디 가냐 벌교라고요. 저 완도 옆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 거리더라고요. 네. 근데 뭐 또 만나겠지 하는 생각도 있고 이게 말로 표현을 좀 언어가 이렇게 그럼요. 제한적이다. 예, 네. 이런 걸 좀 느꼈죠. 애틋함이 있죠. 예. 아 맞아요. 아까 네. 삼행시 써주셨는데 아 그래요? 제가 읽어주세요. 어디에요? 저는 보긴 봤어요. 전 못 봤어요. 제 이름으로 삼행시 찍어주셨어요. 한번 봐야겠다. 매구미님이 조서연 자매님 노래도 잘하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말하는 모습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 우리 매구미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서연 자매님은 이렇게 뭐랄까 가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짜? 자 이해는 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 못 해가지고요. 이게 하나 읽으면서 말하려 하니까 언어가 안 나와. 자 찾았어요. 이스켜님이 보냈네요. 조각상 같은 서
서연 자매님, 연 연꽃같이 아름다운 서연 자매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와. 이렇게 심각하게 읽으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나 밝은 음악 치고 있었는데. 아니, 조각같이 아름다워. 마치 예배 일기 읽으시듯이. 아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글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제가 이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가까운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다 보니 그랬네요. 천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유빈님 들으셨네요, 그렇죠? 라이브 방송 그리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 천하님, 예, 천하님은요 저 안국동에 계신 서울에 계신 분인데. 아, 또 아시는 분이세요? 예예. 예. 우리 아, 저 또 베트남에 계신 분. 아 저도. 예, 베트남을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을 좋아하시는. 예예. 아, 예. 아.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이세요. 목사님 읽으시면 심각해지는 신기한 상황. 십자기와 입양 친구들 찬양팀. 아 이게 뭐 또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팀 이름인가 봐요. 독특한 팀이에요. 그러게 그렇죠. 야 입양 친구들 찬양팀? 입양 친구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입양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입양 친구들은 아니겠죠. 아, 군대 입양 친구.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죠? 축복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그 노래 축복송 있잖아요. 아, 네. 예, 한번 예. 서연 자매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네. 우리 2주 만에 만났는데 좀 애틋하고 그리웠고 그랬는데 한번 축복의 마음을 전해 좋겠다. 예. 참 우리 강경수 목사님이 지금 입원 중이세요. 아침에 그 이제 백신 두 번째 맞으셨는데 그게 좀 부작용이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침에 입원했다고 연락 주셔가지고 기도 부탁하신다고. 아이고. 그래서 한번 축복하는 예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예 한번 예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병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네요. 하여튼 강 목사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이분에 오면서도 기도를 했는데 예, 이 기회 동안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또 계획도 바라보시면 좋겠다 생각도 들었고요. 또 좋은 약, 좋은 의사 만나서 또 완전히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예, 빨리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예. 아 신형규님 들어오셨네요. 번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죠. 서현유 누나 목소리가 참 맑고 깨끗하죠. 그렇죠. 네.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현유 누나 목소리가. 자 아까 목사님 네. 위에 그 십자기 예 그거 뜻 있었는데. 아 저기 있다고요? 네. 잠시만요. 조금 위에 올라가면 예 제가 볼게요. 트남님이 올려주셨어요. 정신은님 안녕하세요. 트라님이 목사님이 입술을 주관할 수 없었어. 한번 잘못 말했나 봐. 누구야 목사님? 트남님이. 아 잠시만요. 네 서현 자매님은 희주일에서 찬양하셨던 분 맞습니다라고 읽고 있었는데 하정님이 글을 지우셨어요. 아 예 여기 있네요. 예. 자 그 십자기와 입양 친구들 찬양팀을 유튜브에 가보니까요 찾아봤네 트남님이요. 입양 친구들과 교회 사랑하는. 은혜롭고 찬양을 좋아하는 팀이라고 나와 있다고. 아 죄송해요. 네, 왜요? 아 네네.
저물 아. 상불이 아니고 성불 아닌가요? 아, 아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 한 번씩 들어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은덕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네. 은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맞아요.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부자는 그 부자라고 말해야 되나? 보통 사람들이 부자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부자가요? 돈이 예. 많은 부자를 뜻하시는 거죠? 예, 거라지. 돈이 많은 부자. 부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부자, 돈 많은 부자들. 아, 진짜 부자들. 예, 진짜 부자들.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부자는 제 말이 아니라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대요. 왜? 뭐 어디에 행복을 느끼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들이 가득할 때. 아 어떤 그러니까, 사업이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었으가 부자가 아니라 이것을 벌 수 있을 걸 생각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제 자신에게 좀 비춰봤어요. 나도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반대적인 거죠. 언제 나는 행복할까?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는 막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때가 또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그 자체가 행복의 근원인데 사역이 많아지고 계속 많아질 것 같고 이것에 즐거워한다면 그러면 사역이 없어지면 예수님이란 존재가 별로 가치가 없이 느껴지겠구나 나한테 예,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한 문맥의 흐름인지 모르지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때는 사역이 없어도 과연 행복할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아 때때로도 저도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말을 하지만 사역이 다 끊어져 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 이런 건 궁금해요. 그러면 예, 이제 예. 목사님이나 저는 이제 가장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어떤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역. 저한테 저는 이제 뭐 사역자는 아니니까 좀 방향이 다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이 끊어진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믿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벌이를 해야 하는 것 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역이 끊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사역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연쇄적인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우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흔들린다는 게 그거였구나. 아, 네. 가족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1년 8개월 살아봤잖아요. 네. 거의 백수로 살아봤잖아요. 네. 근데 내가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사역을 통해서 나를 먹고 입히시는 건 아니구나. 그냥 그것만이 이게 통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1년 8개월을 사실 저는 예능인이 우리 집에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 그죠, 그죠. 예체능인. 아, 예체능인이죠. 네. 예능인은 조금. 그죠. 아니, 왜냐하면 예능은 이제 우리 온유가 미술을 하니까. 그죠, 그죠. 예술이죠. 예중 가려고, 예고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터 해서 뭐 물감도 달라지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제. 이제 그런 데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드는 것이고 또 우리 그 막내 세비 씨는 이제 또 운동하죠. 태능으로 옮기는데 이제 또 그거 태능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제 고려대학교 빈상장에서 했거든요. 그게 또 별도로 또 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태능 가면서 이번에 또 신발을 또 바꾸는데 신발 한 켤레가 200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아, 그 발이 크니까. 예, 네, 발이 크니까 또 바꿔야 돼. 예, 네,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이제 1년 8개월을 그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니까 저는 엄청 많은 다이 매일 일기를 적으니까 거기에 사역을 통하지 않은 여러 가지 하나님 입히심들이 너 그것 때문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않으면 가족 어떻게 부양합니까라고 하면 이 사역이란 단어는 결국은 살해받는 직업으로 전환되는 이런 나한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이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만 비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날 전주에서 양해문 교회라고 있어요. 갔는 집회 갔다 온 기억은 있는데 사실은 나는 강단에 있고 회중들은 앉아 있으니까 1대 다수잖아요. 나는 다를 몰라. 그분 나를 알아. 그렇죠? 네. 이러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장로님이래요. 양해문. 그 전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날 이제 책을 하나 구입했대. 제 책을. 책을 구입했는데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세상이 보기에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 보기에는 죄인 것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줬대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책 내용 중에 뭐 아마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와서 집을 구하려니까 집 우리가 크레딧이 없어. 신용이. 그러니까 그 복덕방 중개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쓰라. 그러면 이제 대출이 나올 거다. 그게 된 거죠. 그럼 저는 이제 그거 쓴 거지. 왜? 집이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새벽기도 다녔는데 그때 다음날 새벽기도 갔는데 기도가 딱 막혀버렸어요. 이중계약서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중이라는 그 자체가 정식이 아니라는 그건 느꼈거든. 가짜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혀버린 거야. 그때 이제 생각나 말씀이 시편 높은 사절의 말씀이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 그러니까 이게 막히 답답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가서 이제 그걸 안 하겠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 적은 게 있는데 네네. 그 내용을 이 장님이 읽은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이중계약서는 그럴 수 있지. 뭐 당장 집이 필요한데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그분이 저 내막은 모르지만 이게 자기 옛날에 한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겠죠. 돈에 관한. 그래서 이제 이분이 회개를 하면서 이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토큰 그 기차표 막게 아이고 그죠 버스표 막 속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갚는다는 이야기처럼 이분이 그걸 갚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고 싶다고 이 가르쳐 어디야 이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서 나한테 보내주겠다 해서 200만 원을 보낸 적도 있어요. 큰 돈이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제 책을 뭐 이렇게 팀 공동체 구매한다 이런 것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뭐 내가 그냥 구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1년 8개월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어. 오늘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심각해졌나요? 아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생각이 또 많아지네요. 생각이 많아지죠. 사실 저의 가장 큰 늘 언제나 그런 이런 이야기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 저와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떠났는데 저는 늘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그 딸린 식솔들은 그렇지. 사실 약간 날벼락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에녹 형제는 아빠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떤 사역제로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건 아니고요. 사역제를 옮기실 때마다 저는 이제 따라가야 하고 저희 가정도 따라가야 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는 어떤 식솔들을 생각했을 때
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님이 갑자기 이제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1년 8개월 동안 이제 하겠다. 뭐 어떤 것을 하겠다. 기도했더니 그렇다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직업의 도전에 나서시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지금 누나와 혜인이의 어떤 이런 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좀 늘 고민이 있거든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이 내 홀로의 결정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갑자기 지금 음악을 그만두고 뭐 다른 걸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겪어야 하는 그 힘듦에 대한 동의가 내가 안 돼 있지 않나. 아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어쩌면 잘못 전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이냐면 사역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7월 달에 어떻게 진짜 힘들게 집회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작년에 일했던 꼬망새라는 도시락 카페 거기서 이제 초청을 해줘가지고 카페에서 집회 하나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일이 없었잖아요. 계속 나는 그러다가 8월 말에 이제 이 대표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카페에 이제 그 선교회에 멤버 중에 한 명이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근데 그 서울시에 계신 그분이 이제 좋은 팁을 하나 주셨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데 기술을 배우게 하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3개월 동안 페이를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주위에 요즘 힘드니까 다른 목사님, 일자리가 없는 목사님, 그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하신다면 저희 꼬망새 카페에도 50만 원을 좀 더 후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돈과 돈을 합쳐서 돈 돕겠다. 이런 이제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런 일을요? 하면서 아니, 사역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 백수예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할게요. 하고 갔더니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뭐 카페를 새로 부수고 리모델링하고 그 막 도끼로 뭐 망치로 막 그거 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말은 사역이라는 그 우리가 교회 사 이런 사역 아니더라도 난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은 꼭 이 길을 꼭 노래하는 아니면 집회하는 이 길만 그래야 할 건 아니다. 주어지는 어떤 일에도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목사님 말씀을 에녹이도 다 이해하고 아, 예, 예, 예. 에녹이는 이제 에녹이의 상황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단지 뭐 수입이 없는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일을 그만두어서 수입이 없는 상태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으로서 지금 걸어왔던 길에서 틀어져서 새로운 길을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때 이제 이것이 혼자만의 결정이 되면 안 되니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쵸, 있다라는 그쵸, 얘기를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언니 아내에게도 아이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같이 결정해야 될 일이고 같이 기도했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저의 남편이 어느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원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될 마음이 있어요. 의사가 저는 네 그래서 먼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들리신다면 온전히 순종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과연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까라는 거죠. 다 그냥 모든 것이 우리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라 그러는데 과연 모든 것이 이렇게 험하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와중에도 기뻐할까? 결론은 이것이죠. 예, 예.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행복해할까? 예, 요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그래도 이게 평안하게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인가? 나는 그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저기는 대본 지금 길흐님. 예. 그 대화를 그래요? 우리 따로 그러니까 저기 따로 우리 따로 토크 저기 채팅창은 채팅창 따로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제가 이제 이거 해보니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좀 심각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가만 계세요. 예, 가만 계시고 자기들 이야기 하셔야세요. 길흔님 헬로 나이스 투 미츠 유. 자 우리 브라질에 계신 거 where are you from? 그래요? 아, 진짜? 브라질에요? Really? 갑자기 영어를 쓰시고 그러세요. 이 셋 중에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거든요. 아... 자 그러면 우리 분위기 좀 다운된 내가 좀 다운을 시키면 우리 선자미가 좀 올려야겠죠? 네.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오늘은 저기 서연 누나 그 조서연 특집이기 때문에 예. 신청곡을 지금 주시는 걸 제가 몇 곡을 봤는데 신청곡은 이게 시간이 나오면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서현 누나가 선곡해 오신 곡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다음 네. 달에 다음 한 달 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도 아까 보고 있는데 이따 얘기할 시간 있으면 제가 그 다 메모해놨다가 저 이렇게 좀 다음에 올 때라도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좋죠. 항상 신청해 주시는 곡들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네 이게 당 즉석에서 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아까 좀 아까 제가 에녹이한테 했던 말들 이렇게 하다가 다운되는 곡은 아니지만 7집에 저번에도 이제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 한 걸음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밝은 곡이긴 한데 제가 이걸 녹음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보통은 밝은 곡을 이제 써주시니까 제가 부르게 제가 맡은 히즈윌에서도 분위기 띄우는 밝은 곡 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데 이 곡을 이렇게 연습하면서 사실 이번 7집은 육아를 하느냐고 다른 때만큼 이렇게 좀 온전히 연습을 잘 못해서 제 안에 좀 부담감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녹음하러 가는 길에 이제 가사를 계속 이렇게 읊어보다가 너무 이 가사가 홍해 앞에서 요단강에서 놀라운 기적 앞에 꼭 필요한 것은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해도 능력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밝은 곡을 부르면서 혼자 막 엄청 울었어요. 가는 길에.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아까도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에 진짜 온전한 믿음을 내어드리는 게 너무 저조차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일 하나부터도 솔직히 내가 이 정도 살아왔고 내 경험, 내 짬으로 다 결정하지 진짜 작은 일 하나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정말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 바다 앞에서 발걸음을 너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아, 그걸 생각했을 않죠. 때 예. 정말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 한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온전한 믿음을 정말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좀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찬양할게요. 간절하지만 보이
간결한데 그냥 다 그렇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노래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들까? 그냥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 그러면 그죠? 좀 쉬울 텐데 전혀 불가능한 일에서 발을 떼게 만드시니까 사실 그 좁은 길이 여러분 그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길일까요? 아니면 옵션일까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예, 예. 당연한 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믿음이 좋아야 가는 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신앙 연수가 좀 많아져야 이 길을 걷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좋아야 가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좁은 길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같이 가는 거죠. 제가 이전에 우리 서현 자매님도 미국 살아봤겠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팁도 내고 텍스를 내잖아요. 눈에 보이는. 나는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미국 처음 가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팁이란 개념도 없고 텍스는 부가 가치세가 숨어 있잖아요. 우리가 낸다고 해서 못 느껴요. 아.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육개장 만 원 하면 반찬이 많든 적든 서비스가 좋든 안 좋든 만 원만 내면 되는데 미국 한 만 오천 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그 삥 뜯기는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느낌에 공돈 그냥 가져 그죠. 이게 에. 관습법이라 안 해도 되지만 요즘은 미국 최근에 미국 가니까 이미 팁이 적혀 있더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 잘 안 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 사람한테는 팁하고 이게 나올 거예요. 아, 나오네. 아,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질문을 많이 해요. 아, 구체적으로. 네가 진짜 왜 왔냐? 그 여기 와서 얼마나 있을 거냐부터 해서 잘 신뢰 안 해요. 차라리 뮤지션 하면은 그럼 내가 그냥 CD 하나 보여줘도 되고 공연 왔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다 같이 안 걸으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흉내내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가짜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여전히 내 유익과 내 편함이 우선시되는 교인들이 사실 많으시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 성경은 네. 그걸 누구라고 뭐라고 하냐 무리라 그래요. 무리.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 그러니까 그가 제자가 아니고 예예 제자가 아니고 무리라 그래요. 예. 많은 무리가 따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참 좁은 길이라는 것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꼭 필수가 아니라 예, 당연한 것. 맞아요. 아,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예,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필수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미국 사람, 미국에서 오래 사셨었고. 저희 희집이라도 사랑 그 좁은 길이라는 곡이 좋아요. 있는데 그 노래 좋아요. 가사가 예. 정말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좋아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역 때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한번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분이 이제 그 가사가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이렇게 질문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사예요. 네. 그랬던 이제 한 분이 너무 좋은 곡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
가시겠습니까? 나는 안 갈 건데. 아, 그렇지. 아, 너무 좋은 곡이고 아. 좋은 내용인데 나는 안 갈 건데 누가 아. 가시겠어요? 그렇죠. 약간 노래 가사처럼. 진짜 맞는 말이에요. 누가 그게? 가시겠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농담으로 아. 하셨는데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지난주에 이제 벌교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 농촌에는 안 온대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아골골 잡힌들에도 부름받아 나선 이모.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가 않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마음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예. 오늘 굉장히 네. 어떻게 해도 얘기가 굉장히 무겁네요. 아니 아니요. 근데 제가 놀라운 해답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좁은 길이 사실은 전도사님 불대님이 전도사님들이 아골골짝은 네가 가오라. 아 정말 아, 뼈 때리는 이야기네요. 네, 진짜 네가 가야죠, 그렇죠. 우리 지금 정말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진짜 저도 그렇고 저는요 내가 보니까 제가 해외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다 좋은 나라 가요. 나도 회개합니다. 진짜 아프리카나 진짜 목사님 안 가나. 아 목사님 미쿡. 아 제가 미쿡 쇼핑하러 가신다는 소문이 갔다 오면 세상에 옷을 나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 나 미안해요. 아 입국 심사에서도 미디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서 쇼핑하시고 그러니까 저 미국에 있을 때 오셨을 때도 얼마나 그 아, 쉬는 시간에 쇼핑하러 가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꼭 어디를 말씀하시고 꼭 거길 가야 된다. 거기 가야 된다고 시간 막 촉박한데 나 아 부끄러워. 아, 자 다시 시작해볼까요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골골짝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 아유 제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좁은 길을 필수라고 하셨는데 예예 아, 예. 그걸 제가 가는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미국을 안 가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요 도벽이 있었어요. 도둑질하는 습관이 제가 초콜릿 너무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아버님이 용돈도 별로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막 먹으면 뭐 좀 달라 이렇게 이다 뭐 늘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마트라 그러고 그런데 예전에는 연쇄점이라 들어보셨어요? 예? 연쇄점. 연쇄점이요? 연쇄점. 연쇄점. 연쇄점이 뭐냐면 구분가게예요. 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우리 어릴 때는 동네 그 이렇게 딱 들어가는 골목에 앞에 조그만 구분가게가 있는데 처음 들어봐요. 그 연쇄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마음을 아마 여러분도 계신 분 계시죠? 아마 그죠, 이제 급격하게 공감글이 올라오실 예,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기 작전한 거예요, 제가. 그 가게에서요? 예, 너무 초콜릿이 먹고 싶으니까 내가 초콜릿 하나 훔쳐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게 두렵더라고요. 그때는 CCTV도 없는데 도둑질하고 마음먹고 들어가니까 한 발자국 떼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했던 예, 익숙했던 예 그곳에 거기서 믿음으로 떼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먹을 오늘 수 있어, 초콜릿 먹을 수 초콜릿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근데 그 CCTV도 없는데 꼭 주인 나만 보는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진짜 슬금슬금 조금씩 가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를 훔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딱 들어가면 통로가 세 개가 있는데 왼쪽에 가장 왼쪽에 쭉 들어가면 시커먼 선반 세 번째 선반에 초콜릿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걸 하나 훔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걸 이 뒤에 이게 흑역대 뒤에 이게 속옷 이쪽으로 넣고 나왔어요. 아 성공하셨어요? 그 희열이 그 영적 희열이 아니라 이 성공했다는 희열이고 송정민 사모님이 지금 듣고 계신데 목사님의 도벽 이야기를 송정민 사모님이 듣고 계신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누나 감사 누나 계속 계셔주세요. 그래가지고 훔쳤어. 야 이게 야 내가 그 이게 뭐랄까 성취했다는 성취감도 크고 그래서 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네 번 가니까 이게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도둑질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하나를 딱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동네 친구들이 다들 나름대로 훔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희열을 느끼셨나요? 만나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 뭐 훔쳤냐? 보태도 야 너 대박이다 이거 훔쳤니? 이게 서로 이제 전리품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수 치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제가 아니구나. 아 남들 다 하니까. 다 하니까.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바꿔 보자고요. 아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제 좁은 길 가는 방법을 예, 이제 말하는 거 그렇죠. 아. 처음 발을 떼려면요 두려워요. 제가 처음 초콜릿 훔칠 때처럼 마음이 둥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믿음이라 믿고 내 발을 떼는데 여전히 물이 가득한 요단강인데 내가 빠져 죽지 않나? 그런데 한 발을 디디고 아 살아났네? 두 발을 디디도 어, 살아났네? 그러다가 자꾸 가보면 좁은 길이 좀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뭐냐면 아까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이제 불편해. 제가 최근에 코스코를 갔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아 기억나요. 2년 전에 코스코를 갔는데 그게 이제 아내랑 제가 5월 1일 날 정확히 기억해요. 갔다가 그 하늘색 스웨터 반팔 스웨터부터 길잖아요. 근데 반팔인데 이뻐. 그 연한 하늘색 우리 그 에녹 형제님 옷처럼. 근데 스웨러야 이렇게 좀 플락플락이 그래서 아내랑 나랑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야 이거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이거 그 우리 부모님 어머님 그리고 장모님 선물하자 그래서 딱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용돈과 드리자 그래서 그걸 이제 두 벌을 샀어요. 그리고 줄 쭉 기다리잖아요. 코스코 한국에 진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고 이제 지나고 무빙 워크 올라갔다가 저 멀리 차를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이 비교하잖아요. 잘 찍혔나, 이제 돈을 그대로 받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 멀리 우리가 세워놓았던 차까지 갔는데 아내가 어머나 이거 뭐가 잘못됐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할 때는 보통 많이 찍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 찍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게 아니라 반대. 그러니까 스웨리가 두 장이니까 이 캐시어가 한 장을 찍은 거야. 39,900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득템. 그죠? 왜냐하면 난 거짓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싫어요. 아, 여보, 내가 이거 짐도 없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갔다 와. 아, 아내는 그래, 빨리 좀 해놓고 내가 기다려줘. 그래서 이제 그 아내는 돈을 39,900원을 더 내려고 고객센터로 내려간 거죠. 한 20분, 25분 걸렸죠. 보세요. 이렇게 나도 완전히 이제 좁은 길을 절거히 걷는 사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고민하고 그래서 가야 된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죠. 차라리 아 이게 또 왜 근데 내가 느낌이 뭐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좁은 길이 이제는 편한 길이 되었구나. 요한 1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정확히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왜 이 좁은 무거운 길? 예. 왜요? 저기 차팅장은 계속 예. 도벽과 희열로 지금 도벽을 하고 그래? 있어요. 여러분 넘어오세요. 예, 지금 좁은 길 얘기하고 계시니까 좁은 길로 빨리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절거기 이게... 아 이분들 절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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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거히 아니 근데 도벽은 네. 언제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게 계속 그러니까. 얘기 듣는데 아, 그 도벽이 치유가 없어졌죠. 되신 게 맞죠? 그쵸? 난 또 네. 코스코 얘기해서 거기서 또 도벽이 또 이런 아 이분들이 진짜 왜냐면 이 얘기 끝맺음을 안 하시고 도벽이 있었다는데 없어진 그러니까, 얘기는 안 없어지진 하시고 없어지진 않고 네, 자꾸 얘기를 넘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니 그래서 도벽이 언제 없어졌죠? 없었지 초등학교 때도 없어졌어요. 내가 언제 없어졌냐면 제가
이전에는 여러분 지금은 학원을 뭐 수학 학원 뭐 영어 학원 가르치 보내잖아. 이전에 안 그랬어요. 웅변 학원, 웅변 학원. 그다음에 주산 학원. 주산 이거 아시죠? 제가 주산 학원 다녔는데 제가 그 오락실에 빠졌어요. 오락실에. 오락실 때 50원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많은 돈을 다 투자하고 한 3개월을 오락실만 다녔어요. 그 돈을 그 회비를 내라는 거 안 내고 3개월 만에 제가 들켰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개맞듯이 맞고 난 다음에 그때 도비가 없어졌어요. 정말 먼지 나도록 먼지 풀풀 나도록 아, 예, 빗자루에 예, 두리를 맞고 그때 도벽이 없어졌죠. 예. 네, 그렇게 목사님의 도벽은 없어지셨습니다. 그 뒤로 좁은 길을 가셨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로 이제 야, 저기 심지연이 보세요. 저는 쓰레기 봉투 4장 샀는데 6장 주셔서 하나 돌려주세요. 네. 이런 거죠. 조그만 것부터 시작되면 나중에 예, 큰 그 도전이 오더라도 그럴 수 있는 예. 몽둥이가 답이다. 역시 처맞아야. 아, 어떡해. 이 일부러 어떻게 마무리하죠? 예, 하여튼 노래를 해야죠. 아, 노래하라고요, 갑자기. 여기서 지금 도벽 이야기하다가. 자, 그러면 무슨 노래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노래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제 인생을 들여서 받았던 이 성경의 이 깨달음이에요. 네. 아까 근데 신청곡이 신청을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신청하셨던 곡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답을 못 해드리겠는데. 네, 말씀하시면 그건 이제 2부 때 지금 2부 때 하죠. 네, 어쨌든 제가 마무리로 한 곡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일부를 끝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까부터 목사님 얘기를 끊고 싶었는데 서현 자매님 믿음 없이는 듣고 싶대요. 믿음이 없이는 제가 그게 단체곡이어서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스탑도 제가 그 스탑 신청해 주셨던 거 제가 메모해놨었는데 제가 도저히 혼자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한번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다 이거 도비가 관계된다 다른 내용 같은데요. 네, 단체곡은 사실 제가 조금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다음번에 저희가 정말 희주일 진짜 다 내리고 네네, 다 그쵸. 내리고 어떤지 해야 될까? 희주일을 한번 모시던지 하겠는데. 그 정미 누나 제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제가 안 그래도 누나한테 제가 카톡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카톡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에녹 사역자랑 서현 자매랑 우리가 밴드가 있어요, 누나. 데스프리 밴드가 있으니까요. 누나의 그 라디오 방송에 예 한번 모셔달라고 제가 카톡을 하려다가 누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 방송으로 CBS에 송정미 사역자님의 그 프로그램에 예, 나오게 좀 해주세요. 예. 몽둥이와 좁은 길. 자, 정민 누나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가 한 번 더 제가 카톡으로 연락 드릴게요. 콜. 예. 네. 우리 데스프리 밴드가 엄청난 팀이에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한 곡 부르고 예, 뮤직비디오 보고 쉬고 들어오죠. 예. 해 본 거. 네. 아무래도 제가 네. 좀 깊은 곡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럴까?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네. 근데 오케이. 이게 좁은 길이랑 사실 연결되는 곡이긴 해요. 저희 좁은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저희 크리스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바보 같다 이렇게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참 복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바보 같은 그 길로 걸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서현이 누나 곡 듣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아멘. 아멘. 영광의 왕이시여.
네. 이 뮤직비디오 나왔네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링크 하나를 우리 뮤직비디오를 누구한테 보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작년 2월에 왔잖아요. 1월 말부터. 그렇죠. 근데 한 석 달만 더 일찍 왔으면 나 못 찍었겠구나. 아, 그렇죠.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내가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버전 뮤직비디오는 전 처음 보네요. 아, 이건 그때 우리 부산에서 수아 오신 분이 그 직접 찍어서 만드신 거예요, 자기가 또. 아. 우리 버전이 따로 있고 아. 오늘 이제 우리 스텝에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자 해서 아. 예, 올리신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버전. 네. 그러니까. 자, 고문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부 시작하고요. 네, 예, 우리님도 안녕하세요. 네, 배현미님. 예, 위에 지연님에게 예 말씀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김정복 권사님도 일 끝내고 오셨군요. 예, 제 말씀에 웃음 터 시급했네요. 그러니까. 시급했다는 말이 경상도 말이거든요. 근데 예, 저게 시급인가요? 아니요, 식 음식할 때 시급인가요? 급이에요. 예. 실제로 글씨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식겁이라는 단어를 글씨로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놀랬단 말인가요? 그죠? 예. 안녕하세요. 아, 라니네 등불 TV님도 아까부터 계셨는데 아, 예, 인사 이제 드리고요. 저는 인사를 못해서 황한규님, 예, 여기 CCM스타 대표시네요. 예, 포항에서 또 오셨네요. 아하. 예, 참 게으르시네요. 그냥 이모티콘만 올렸네요. 이스켄님 전주에 번개 치네. 어제 번개 엄청 쳤죠. 아, 우리는 우리 동네 또 안 그랬어. 아, 진짜요? 예, 그냥 비만. 그것도 비도 많이도 아니고 보슬비처럼 내렸네. 진짜요? 저희는 비 되게 많이 왔네. 저희도 완전 쏟아 부었는데. 조그만 나라에. 진짜 좀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진짜 가까운데 서현자매랑 우리 집은. 그러니까요. 바로 위아래인데. 야. 밤새 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오던데. 비 엄청 많이 왔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예. 아, 시값이 표준어인가요? 아, 그런가요? 우리 왕희성님이 또 성인님이니까 그러니까요. 신뢰를 해야겠죠. 아... 예. 그래, 우리 그 왕희성님은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보다도 너 이렇게 비본질 같은 부분에 이게 반응을 많이 하시네요. 아유, 저분 참 재밌어요, 우리 군사님이신데. 아, 목사 최수홍님이 목사님 저도 들어왔다고요. 아, 수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용준님 비 내리다는 무슨 말이죠? 비가 내리다 그쳤다 그 말인가요? 아, 모르겠어요. 뭐 쓰다가 마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비 글씨가. 내리다 하고 네 쓰다가 마신 것 같아요. 아, 우리 배현미님 아까 저 인사했는데 제 인사는 안 받아주시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비님은 안 오고 습도가 높아요. 습도 높은 게 너무 힘든데 저는. 근데 그렇죠. 아, 맞아요. 습도가 높으면 진짜 힘들죠. 짜증이 많이 나죠. 에이, 맞아요. 예. 아멘. 요즘 다음 세대들이 비본질에 있기에 저도 비본질로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옥민아. 학생들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뭐 그렇겠죠. 그렇게 이해하려고요. 그게 제가 편하거든요. 자, 오늘 그래도 예배기 2부니까 2부에 제가 예배기 하나 가져왔거든요. 좋은 음악 하나 올려주시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아니 그냥 도비가 생각나요? 아니요, 그 올린다는 말이 너무 옛날에 그 LP판 올리는 그 저랑 같은 생각하셨군요. 아, 진짜? 올려요 빨리. 그러니까 제가 올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약간 먹먹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 옛날 소리야. 아, 진짜 나 혼자 해야겠다 다음부터. 두 사람 못하겠어. 근데 내 생각에는 나는 없을 것 같아. 아까 누가 제가 누가 쓰신 건지 몰랐겠는데 누가 네. 목사님이 게스트로 와 계시는 것 같다고. 아, 그러니까. 그죠. 지금 맞아요. 제가 미디어 처리님이 점점 제 자신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도 제가 없어지고 이 두 분이 살아난다면 저는 기꺼이 CBS로 옮기겠습니다. 예? 예? 아, 농담이에요. 목사님 들으셨나요? 이명 목사님 들으셨나요? 아, 그게 안 받아줘요. 거기서는 안 받아줘요. 자, 예별기 하나 나누겠습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통하고 그대로 전달되지만
거짓은 어떤 사람에겐 통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겐 통하지 않을 뿐더러 전달될 것이 없다. 진실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거짓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진실은 사람을 잃는 듯 하다 얻지만 거짓은 사람을 얻는 듯 하다 잃어버린다. 진실은 오해하지 않고 기승전결을 아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거짓은 오해하지 않고 기승전결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진실은 자꾸 벗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지만 거짓은 자꾸 덮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사라지게 한다. 내가 매일 말씀 앞에서 죽어야 할 이유는 내가 진실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내 능력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사람을 만나면 되게 아,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관계도 있고 그죠? 만나면 만날수록 양파같이 새로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항상 나를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의 주체인데 자꾸 판단하는 사람으로 심판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그 이유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 생각 좀 했네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좀 만나지 않나요? 어떠세요, 두 분은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좀 더 에너지가 있을 때는 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만나면 힘든 사람 누군가를 만날 때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전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그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제 나름의 어떤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러기가 이제는 좀 버겁다는 생각을 전 좀 제 스스로 제가 좀 버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관계가 되면 저는 사실은 지금 그랬던 사람들과 여전히 매끄러운 관계로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판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두려운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럼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전 좀 그래요. 근데 그런 거지 않아요? 이 거짓은 자꾸 거짓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죠? 그 얼마나 힘들까? 그게 이제 거짓이라고 표현하면 좀 센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편하지 않거나 이 사람을 만날 때 아주 그렇게 진실한 마음이 아닌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무언가를 뽑아내고 무언가를 그렇지. 계속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하는 것 자체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짓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어떤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는 그쵸. 불편함이 불편함을 부르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서현자매 어때요? 살아오면서 저 지금 얘기하면서 그냥 제 스스로 드는 생각은 네. 누구와도 좀 잘 지내는 편이긴 한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진실되지 못한 관계를 맞는 제 모습을 진실되게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최근 들어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기도 했고 오늘도 또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왜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누구에게나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나의 헛점을 보이고 싶지 않고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서 누구에게나 그런 소리 들을 정도까지만의 관계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좀 제 진심을 숨기고 대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여러 그게 이제 어떤 사람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삶의 여러 부분들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인 척, 그렇죠. 네.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여자인 척.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그냥 아, 쟤 정말 열심히 다니는 애인 척. 근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게 마치 내 믿음의 실상인 것처럼 나를 속이며 살아온 거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들이나 여러 부분에서 제가 그랬 이렇게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님 좀 하게 해주셔서 좀 나의 부족한 부분, 내 약점을 말하기를 꺼려하지 말고 남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지 말고 좀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뭔가 저의 단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처음엔 너무 힘든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 사실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러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나는 좋은 소리만 들을 정도로 살았는데 내 속마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들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제가 그걸 견디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수치스러움을 좀 드러내라. 나의 수치가 드러나야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아, 나는 이번에 그 온유하고 이슬이가 자꾸 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낳은 아이들이 아빠 그건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이번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애들이 아빠한테 지금 가르치려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지만 그냥 받아들였죠. 혼자 생각 같아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애들은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자기 눈높이에서 정확하게 말해줬는데 아 받아들인 나는 남편한테 말을 듣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그 말을 듣는 것이 와 이게 요번에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말 안 했거든요. 아 그래? 하고 좀 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지나 보니까 걔들이 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말을 내가 막 그렇게 또 아, 그랬구나 속 좁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 말 안 하길 잘했다 생각도 들고요. 네, 요번에 좀 그랬어요. 가족이니까 일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죠. 예. 최근에 제가 글 하나 썼는데 페이스북 보면 앞담하네. 방송에 대해 말하는 거니까 글이 보여요. 그 사람의 때때로는 이렇게 겸손을 나타냈지만 결국 자기 자랑이고 이게 보이잖아요. 나도 그렇겠죠. 그래서 야, 참 속옷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속옷과 겸손은 꼭 필요한 것인데 드러나면 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야, 나도 추하게 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뭐 지금 페이스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웃기긴 한데 네. 저는 SNS는 자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네. 제 개인적으로 저는 페이스북에 또는 저는 이제 인스타를 좀 더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굉장히 정제되고 굉장히 선별된 굉장히 바쁜 것 같은 모습만 올리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네. 여기 세 분은 이 두 분은 저의 그냥 일상적인 걸 아시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어떤 페이스북과 겸손이라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을 바꿔야겠다. 페이크북. 북이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늘 아이들과 그렇게 평화롭고 예. 언제나 늘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고 맨날 공연만 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저는 그런 것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저 그 글도 봤어요. 속옷과 예, 예. 야, 근데 목사님이 올리는 어떤 사실 목사님이 올리시는 그 어떤 목사님의 어떤 이 일기 같은 것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어떤 자극이 되어지고 어떤 어쨌든 의미를 담고 올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그 목사님 글을 보면서 아, 이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겸손으로 올리는 게 예. 아유 좀 이상.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끼거든요. 아, 그래 나도 페이스북에 보통 하나 두 개를 올리거든 매일.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초점을 맞추자. 아. 예, 깨달음도 아. 내가 좀 어떻게 초라해지지 말자. 예, 이런 걸 하려고 나도 애쓰는 예쓰죠. 그죠, 애쓰는 예, 거죠. 그게 예. 뭔가 남에게 어떤 오지랖이 되지 않도록 어떤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그런데도 거기에 내 자랑 있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예, 이제 보이니까. 혼자 쓰셔야죠, 사실. 그렇지. 혼자 쓰면 맞아. 맞아요. 그거는 맞는 그러니까 말이야. 이 말이 정답인 거죠, 사실은. 맞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용이에요. 자, 우리 애들 사진 올릴 때도 얼마나 검소하고 올리는데요. 집이 깨끗한지 나오면 안 되는 공간이 나왔는지 네, 안 나왔는지.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글하고 인스타에 올린 게 좀 달라요. 왜냐? 인스타는 우리 큰 애가 봐서 늘 이렇게 뭐야 아빠 이거 뭐야. 그래서 걔한테 안 들키려고 인사 안 올려. 아, 서현이 누나 아기는 지금 18개월 됐어요. 네, 18개월 네. 됐어요. 그러면 아기는 하나예요. 첫째 하나. 그러면 지금 3살인가요? 2살인가요? 2살이죠. 2살인가요? 네, 네. 2살. 아, 그렇죠. 맞아요. 이제 2살이잖아요. 미운 3살 돼요. 아, 근데 미운 7살. 저는 개인적으로 혜인이 팬이어가지고 이쁘, 아, 너무 이뻐. 그 이뻐. 아이가 그렇게 될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있는데 아니, 안 그랬으면 그렇지. 좋겠어. 아니 에녹 형제가 처음 결혼할 때 천사랑 결혼했잖아. 지금도 천사인데요? 아, 진짜? 그럼요. 어, 나는 한 번씩 악마로 변해. 아니 그 외모랑 똑같은데. 오늘은 어쩐 일로 그런 말씀하세요? 나도 어떻게 후후후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난 얘기 안 했다. 아, 예, 지금 우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를 벗어나니까 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그러니까요. 미운 세 살. 아, 예. 네. 자, 노래 하나 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노래 하나죠. 예. 여전히 무슨 곡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신청해 주신 곡들 중에 이 곡이 있었어서 제가 모든 삶의 순간 나누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찬양할게요.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신 라니네 등불 TV님이 때론 꽃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맺은 바람, 이게 인생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이제 이 가사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하지 못하게 하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하시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인생이구나.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불구덩이에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을 지나고 아까 말한 요단강 앞에 큰 홍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불 가운데로 예 뭐 예수 믿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명사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동행하느냐, 그게 중요하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 이거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 가운데 안 가게 해주시고요. 강물이 나를 덮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내 인생의 장애물 없게 해주시고 불이 나를 사르지 않도록. 그럼 불꽃 하나 안 오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쵸. 모든 예, 예.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아멘.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사를 쓰고 이럴 때 보면 저도 이제 뭐 곡 쓰고 가사 쓰고 이러다 보면 나의 일부분을 떠서 쓰잖아요. 사실 내가 이 가사를 썼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사를 쓰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쓰고 그렇죠. 또는 나의 이런 부분이 나의 전체의 부족함은 아니지만 나의 부족함을 내어드리면 쓰고 어떤 나의 이렇게 일부분을 떠서 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 아, 나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동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내 삶에 있는 모든 순간이 그게 봄이든 겨울이든 아, 그 지금 누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찬양 가사에 있는 노래대로 살아내려면 그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완전 퍼펙트한데 그 사람들은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제가 책을 세 권을 썼지만. 제 아는 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책은 죽기 전에 쓰는 거야. 아. 왜냐하면 그 글에 책임을 안 지고 죽어야 돼. 죽는 거야.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전에 한번 잘했어. 그걸 책으로 이제 쓸 때가 많거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키지 않는 게 많은 거야. 미안하죠. 예, 그래서 부담이지만 또 예.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하니까요. 또 그런 예 그런 것도 그렇게 이제 자기를 네, 의리하고 네. 사는 거죠. 적어도 예. 제가 이제 목사님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목사님 옆에 붙어 있는 이유는 목사님은 그래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일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아 나는 그건 제가 옆에 있음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나랑 같이 다니라 한 것 때문에 아닌가요? 네. 아 그런 진실은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요. 와이프가 떠나지 말라고 했다는 비밀은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에녹 형제의 아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자매거든요. 여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중간에 검은 갈기님이 들어와가지고 와 조선인 자매다 종태형님보다 더 보고 싶었어요. 이게 시작됐어 지금. 아 김광중 목사세요? 예. 또 이게 김광중 목사가 서현 자매 또 팬이잖아. 아, 목사님 저도 보고 싶어요. 목사님. 지금 나는 안 보이지만. 예, 우리 또 반갑습니다. 김광중 목사 이번에 또 프론티어 또 캠퍼 또 잘 하셨더라고요. 아. 예. 힘들게 그 전부 다 비대면으로 다 이번에 또 하셨더라고. 캠프 하시는 분들은요. 다녀왔잖아요. 아 그렇죠. 저 갔다 왔죠.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캠프 하시는 분들 아 알죠, 그렇죠. 네. 다 이렇게 그때 열정 이게 막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은. 그럼요. 진짜 더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럼요. 우리 가는 사역자보다 더 힘들 거야. 그럼요. 요즘은 사역을 그래도 휴주일이나 목사님 두 분 다 좀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휴주일 어떠세요, 요즘요? 아 네 간간이 네 저희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진행하는 곳은 그래도 8월에는 진행을 했어요. 주말 아 그래도 이제 네 명이 계속 움직이고 있군요. 휴주일이 아 네네 요즘에는 네. 네 목사님은 저도 이렇게 솔직히 4월 달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던데 갑자기 또 그리두기 딱 4단계 올라가니까 맞아요. 추풍 낙엽 그래서 이제는 달력을 안 믿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대면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진짜 하루 전에도 이게 캔슬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확진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전화. 근데 뭐 다 받아들여야죠. 예. 진짜 광야죠. 네, 지금은 진짜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니 근데 이 시련이 특별한 은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나한테 계속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예, 그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보면 그런 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아 이거 정말 저한테로 탁 때리는. 사람을 믿으며. 예, 맞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반대로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반대로 이제 되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예. 아멘. 아 우리 이숙현님은 프론티어 캠프 이제 유튜브를 보셨고 유튜브로 또 이렇게 실 방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자 우리 오늘 그래도 노래 왜요? 아유 왕희성님은 진짜 제가 그 배우고 싶어요. 멘트가 그러니까 아주 아니 저희가 목사님 놀리는 수준을 넘어서 아, 저분의 멘트는 시멘트야. 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나 제발 저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말씀이 때리고 어머님이 때리시고 왕희성님이 멘트로 때리시고 자 그래도 오늘 노래 좀 준비했지 않나요? 한번 그죠? 네, 좀 예. 할까요? 그럼요. 우리 아 시간, 그래서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 아까 제가 계속 왜 광야를 얘기했냐면 아까 누나도 웃었는데 아, 오늘 너무 이 노래 들어가는 게 너무 맥락이 너무 마음에 아,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단 하나도 멘트랑 연결이 안 되고 아까 몽둥이 얘기하고 뭐 불렀지 뭐 부르고 막 이러니까 아 어떻게든 멘트를 연결시켜보고 싶은. 네. 이 진행자로서의 욕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거지를 광야라고 했더니 이 누나가 또 웃더라고요. 또 아니, 너무 티나가지고. 아, 야, 진짜 좀 받아주지 좀. 아, 진짜 받아주질 않네 또. 아. 그래도 또 이제 희집이라면 알려지게 된 큰 영향력을 가졌던 그럼요. 노래가 아니에요. 그죠? 네,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 광야를 지나면 마지막까지 틀리시네요. 아,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많이 다들 틀리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게 지나면.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광야를 가사죠. 지나서 이렇게 하시고 아, 광야를 지날까 광야를 말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 혹시 편집 안 돼요? 편집. 이건 잘라주세요. 이건 어떻게 안 될까요? 와 충격 충격. 네, 또 우리 서현 누나의 목소리로. 아 네. 네. 광야를 난 바보처럼 지나면... 살았어. 어떡하지? 아 김광중 목사님도 바보 저 곡 되게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시는데. 제 친구가 바보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분이잖아요. 아 우리 기도하고 노래 부를까요 이 곡은? 어떡하지 분위기를? 네. 아 네. 뭐 워낙 다들 많이 아시는 곡이니까 근데 저도 제가 불러 몇 번 사실 저는 안 불러 보긴 했는데 다들 히즈윌 하면 이 곡을 많이 떠올리시고 그래서 오늘 준비를 일단 해봤고 특별히 이 곡은 MR 아니고 에녹 형제랑 같이 한번 나눠 보고 싶습니다. 또 저의 목소리로 듣는 광야를 지나며 목소리에 집중하실 필요는 사실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필수인 광야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광야의 길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찬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노래도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은혜라는 노래도 많이 부르고 행복이라는 노래도 많이 부르고 광야를 지나면도 많이 불렀는데 딱 때가 온 국민이 힘들 때 예 그래서 하나의 노래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아 나만 겪는 게 또 아니구나 하는 뭐 그런 것도 그죠 노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전해졌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그러셨으나 믿습니다. 예. 네. 아까 임주현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네. 다 같이 마가 뜨는 때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저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네. 되게 갑자기 셋 다 조용해지는 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깨 장군이 에녹 집사님 어깨 장군 되셨어요? 가 보죠.
어깨가 커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깨 살이 찐 거 아닌가? 아, 아 네. 예. 아마, 네. 저 밝은색 옷을 입어서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옷. 네. 네. 아까 이제 우리 또 매구님이 네. 아 이거 티켓 사지도 않고 라이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맞아요. 글을 또 올려주셔가지고 예 번개탄 TV 큰 역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역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도. 뭐 그렇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소개할 곳이 좀 적어지는 느낌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예전보다 집회도 뭐 코로나 전이어도 네. 왜? 아, 왕희성 님 진짜 광양을 아니, 왕희성 님 제가 저 스태프들이 말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못 들어옵니다. 아,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광양하면 불고기죠. 불고기가 생각나. 불고기죠. 아까 그 강금숙 목사님이 광양에 계시거든요. 또.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 광양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네, 네, 네. 아 오늘은 뭔가 그 진지한 얘기를 하는 날은 아닌가 봐요.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다 이렇게 되네요. 아 차마 살쪘다고는. 말 못했어요. 아 근데 진짜 김정국 권사님이 정확히 보신 게 지난주 주일날 이제 애들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먹고 누워있기밖에 안 했거든요. 네. 아 심각하게 아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간 있었다고요 거기서? 며칠간? 일주일 있는데요. 아니 저기 놀러와서요. 예, 예. 1박 3일이요. 2박 3일? 와. 네, 2박 3일 있고 가서 다 이제 음식 다 해먹은 거죠? 그렇죠. 거기는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 차로 20분이에요. 슈퍼 없어요. 야 그러면 거기 북한 바로 앞이에요. 에녹 사역자님이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완전. 제가 안 가져갔죠. 아내 언니. 아내가 가져갔죠. 아, 캐러반이니까 안에 또 다 되어 있죠. 네네. 그런데 예. 근데 저희 아내의 그 의견으로는 남자 아이들만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 딸은 조금 힘들대요. 아 거기가 그 어떤 거기 있는 청결도나 게? 사실 저희는 잘 못 느끼는데 아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동네 친구들 중에 이제 딸 엄마들이 있었는데 가보고 괜찮으면 추천해달라 이랬었는데 여자아이들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저희는 돌 위에서도 자요. 눕히면 자요 저희는. 아 근데 내가 못 간다. 아 그렇죠. 내가 목사님 안 되실 거예요. 예, 예.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진짜 청결하시죠. 아 목사님 완전 청결하죠.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지방 사역 가실 때 그 뭐죠? 그 침낭도 들고 다니세요. 그렇죠. 낯선 침대에서 안 주무십니다. 요즘은 안 그러시죠? 요즘은 이제 아셔가지고 이제 알아서 예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가격도 싼데 깨끗한데 예 해주세요. 예 아. 그래서 예 감사하죠. 제가 말해요. 제일 새로 지어진 곳 해달라고. 가격은 필요 없습니다. 아 옥민아님은 6인이시래요. 그렇죠. 여기에 넷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자녀가. 와 자녀가 넷이라고요? 그럼 뭐 아, 아내 둘 아버지 하나 그럴까요? 정말 진짜 아 그나저나 또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거? 오늘 너무 시간 빨리 갔네. 그렇죠. 진짜 무슨 수다를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나? 그러니까 오민아님 목사님 침낭 들고 다니세요. 아무데서나 안 주무십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도 오늘 우리 준비한 노래가 다 못 불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곡 들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마무리할 때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네. 그리고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억에 남는 건 목사님의 도벽과 몽둥이. 아, 나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마음 가졌어 오늘. 야 깊은 이야기 준비 안 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니, 깊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목사님. 네. 깊은 이야기 전에 예화가 너무 세요. 아 진짜 제가 어떤 날은 집회를 갔는데 다 이런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요. 이런 것만. 예? 속상해. 아, 그러니까 몽둥이 아까. 왕희성님이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였지? 뭐와 몽둥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 몽둥이와 좁은 길 가사를 쓰셨다고 저희가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난 안 보려고요 아예. 그러려면 안 돼 보려고요. 오늘은 몽둥이든 어머니.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보니까. 네네. 뭐 그런데 서현 누나 또 한 달 있다 오시니까 또 인사하시고 네.
또 서현님의 목소리로. 서현 사역자님이 자매님이 이렇게 여건이 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러니까 아기랑 조금 이렇게 각자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좀 주어지면. 네. 왜냐하면 아기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물론 방 이렇게 에너지를 내놓는 거지만 여기서 또 그래도 또 충전도 좀 돼가잖아요. 사실은 네. 사역자들은 사역지에서. 그럼요. 그러면 또 아기도 더. 그럼요, 그럼요. 또 힘있게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저는 코로나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왜냐하면 전 엄마에게 그 혼자만의 시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주의여서.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이모의 목사님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기에 베이비시팅 할 수 있도록 룸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이비시를 한 분을 구해주세요. 주요. 네. 인사하시죠. 네, 누나. 네. 결국 쓸데없는 얘기로 끝났네요. 인사하시죠. 네. 네,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한 달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찬양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또 희즐곡 아니어도 또 신청하시는 곡들 연습해서 준비해 올 테니까 남은 시간에 채팅에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다음 달이나 언제든지 또 준비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곡들은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아, 그럼요. 네, 네.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심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네. 준비했던 곡들이 뭐 여러 혹시 몰라서 사실 많이 준비를 했던 거라서 여러 곡 있지만 제가 저번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게 밤이라는 곡이어서 사실 지금 너무 정오고 너무 점심시간이라 조명을 좀 끌까요? 나른하게 밥 먹고 잠드실까 봐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뭐 타이밍이 이래서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 곡을 부를 그 상황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거 사역에서 사역 자리에서 부르기도 조금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아, 그렇게 되세요. 그러세요. 맞아, 맞아. 부르세요. 부르세요. 제가 또 너무 이거를 나누고 싶어 가지고 네. 밤이라는 곡을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뭐 들으시면 이제 가사는 다 보시고 아시겠지만 이 곡으로 좀 저희 방송도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좀 이렇게 오늘 하루는 저번에도 저 나왔을 때 이런 얘기 나누었었지만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보냈나? 주님과 함께 좋은 행복한 하루를 보냈나?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조금 더 오늘보다는 더 나은 하루,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다음에 만나면 9월이잖아요. 네. 가을에 만나겠네. 그러네. 그렇죠. 네. 계절 선선해진. 네. 네. 그럼 저희는 서현 누나 밤 들으면서 저랑 목사님도 같이 인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서현 누나는 다음 달에 그래요.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승리하시고요. 행복해 보내세요. 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 더 많이 사랑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진실했었을까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 마음에 살며시 내려앉기를 오늘도 평안한 밤.